아이폰 12 미니 프로맥스 사전 예약일이 다음 주 금요일인 13일부터 시작해서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공식 출시일은 11월 20일인데요. 어떤 모델을 구입할지 고민은 아직까지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번에 시작된 아이폰 12 일반과 프로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의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20 출시 이후 일주일간 신규 가입자가 전월 평균보다 21% 늘어난 것보다 많은 38%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단순 수치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시일에 맞춰 구입을 한다면 나에게 어떤 모델이 어울릴까? 저 역시 이런 고민은 출시 루머가 돌기 전부터 해오던 것인데요. 오늘은 아이폰 12 미니 사전 예약을 생각하는 유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 만한 포인트를 집어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끌리는 것이 작은 사이즈가 될 텐데요. 점점 커지는 스마트폰 크기에 실망한 유저들에게는 손안에 꼭 쥘 수 있는 사이즈라는 게 매력이죠. 전체 크기가 가로 64.2mm, 세로 131.5mm, 두께 7.4mm이고 5.4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SE2보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커졌지만 전체 사이즈는 작기 때문에 최근에 출시한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작을 것 같은데요. 컬러도 블랙, 화이트, 그린, 블루, 프로덕트 레드 이렇게 다섯 가지라서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예전에는 화면이 커야 멀티미디어 감상이 쾌적하고 메뉴 다르기도 쉽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편리함보다 휴대하면서 동영상을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더 찾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유튜브의 대중화도 큰 몫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6인치 이상의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들고 장시간 동영상 촬영을 할 경우에는 무게 때문에 손목이 뻐근해 오는 게 사실입니다. 고급 메탈 재질 또는 글래스 처리를 한 바디 때문에 무게감이 장난 아닌데요.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손이 작기 때문에 6인치 이상 스마트폰을 편안하게 그립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칫 잘못해서 바닥에 떨어뜨리라고 하면은 제품이 완파되는 불상사를 감수해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이폰 12 미니의 경우에는 133g의 적은 무게와 함께 작은 사이즈라 호주머니 넣고 언제든지 꺼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주제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이라면 빠르게 꺼내 쓸 수 있는 핸드폰이 대접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는 스티브 잡스의 철학과도 맞닿는 부분이라 초창기 애플 아이폰을 써왔던 유저들이라면 더 환영할 것 같습니다. 고퀄리티의 화질을 구현하는 영상을 담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충분한 성능을 내며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와이드 및 울트라 와이드 이렇게 듀얼 12MP 시스템으로 광학 2배 줌이 함께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프로맥스의 센서 시프트 방식은 아니지만 OIS 기능이 들어가 흔들림 없는 영상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액션캠으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액세서리는 현재 쇼핑몰에서도 판매 중이더라고요.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준비한다면 차박 콘텐츠 찍는 분들에게는 무거운 DSLR이나 미러리스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이폰 하나만으로 촬영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영상의 경우에는 4K 60프레임까지 담을 수 있어 고해상도 편집하는 분들에게는 깨끗한 화질의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 A14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한 강력한 프로세서 성능도 한몫할 겁니다. 게임이나 웹서핑 할 때 안드로이드 폰의 뚝뚝 끊기는 느낌이 싫은 유저들에게는 성능적인 만족도 더해줄 거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아이폰 12 미니의 5.4인치 작은 화면 사이즈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아이폰 SE2를 통해서 작아도 다양한 콘텐츠를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4.7인치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무난하게 써봤던 경험은 충분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요. 특히 베젤이 얇아 영화, 드라마 시청 시 거슬리지 않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폰 12 미니가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64GB 기본 모델이 95만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결코 저렴하지 않은데요. 여기에 어댑터와 이어폰도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뭔가 손해보는 느낌도 전해줍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면 폰디다스에서 기기값 최대 30만원 할인 혜택을 받고 구매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할인폭이 생각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을 가졌던 유저들에게는 구입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으로 증정되는 사은품으로 정품 충전기와 방탄필름,
고급 투명 케이스가 증정됩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 구입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 지출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주 예쁜 케이스를 구입하더라도 보조로 하나 준비해 둔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첨을 통해 기기값 전액 또는 50% 지원이나 12개월 요금 지원이 이뤄지기도 하고 아이패드와 에어팟 프로, 애플 워치 등도 제공된다고 하니 메리트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사전 예약과 출시가 이뤄진 일반 프로 모델의 경우 예상외로 인기가 있어 현재 국내 수급 물량에 비상이 걸렸었죠. 이것은 아이폰 12 미니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폰디다사에서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 빠르게 출시에 맞춰 개통해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배송을 받아 써보고 싶은 유저들에게는 선택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저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이렇게 둘 중에서 어디에서 구입을 해야 좀 더 괜찮은 조건일까 생각할 텐데요. 오프라인의 경우 직접 매장을 찾아가 개통하는 방식이라 출시일에 맞춰 배송받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호갱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도 오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사전 예약을 미리 했더라도 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쇼핑몰을 발견했을 경우 취소도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에 더 끌리게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애플에서 작은 사이즈의 스마트폰이 공개되고 실제 사용해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명하게 구입하고 싶은 유저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